안녕하세요, 1위TV입니다. 오늘은 몽크호샤를 키워볼 텐데요. 몽크호샤는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종의 이름은 몽크하우지어 생크테이 필러미너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레드 아이드 테트라라고 부르죠. 상당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크호샤는 남미의 강 동부와 중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드 아이드 테트라답게 몽크호샤는 신기한 붉은 눈을 가지고 있고 은박지 같은 은빛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에는 검은색으로 매력을 뿜뿜뿜 하고 있죠. 참 매력적인 생물입니다. 이 생물의 정말 매력 포인트는 군영 수영을 하는 건데요. 붉은 눈에 은빛 무리들이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예쁠 것 같네요. 많은 애호가들이 어항에 40마리를 키우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도 대량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작은 피라냐처럼 생긴 이 녀석은 성격이 조금 사납습니다. 수마트라와 같은 성격이 비슷한 어류와 합사해줘야 하지만 자신이 일정 영역이 있다면 잘 지낸다고 합니다. 구피, 네온테트라, 순한 어류와는 좁은 공간에 합사하면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녀석 정말 신기한 점은 연한 수초를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초 어항에 너무 많이 키우면 수초가 폭파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초가 폭풍 성장 중이니 억제시켜주겠네요. 수명은 5년, 크기는 7cm까지 자라고 약산성 중성 온도는 23도에서 28도가 적당합니다. 상당히 튼튼한 어류라 사육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 번식 난이도는 어려운 편입니다. 몽크호샤가 성체가 되면 암수 구별이 가능해지는데요. 암컷이 수컷에 비해 복부가 둥글게 생겼습니다. 알을 낳아 번식하는 종입니다. 간단하게 물맛땜 해주고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수초 쪽으로 가네요. 수초를 먹는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 곳에 모여 있네요. 몽크호샤는 활동성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어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구석에서 놀고 있네요. 몽크호샤가 조금 적응했다고 네온테트라를 괴롭힙니다. 오우, 살벌하네요. 어항이 작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조금 적응했다고 군영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몰려다니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물고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정도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같이 만찬을 즐기네요. 두세 시간 지나니 몽크호샤도 잘 적응했는지 잘 돌아다닙니다. 붉은 눈과 은빛색이 참 매력있네요. 좋은 소식은 우리 새우님께서 포란을 했습니다. 몸에 알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제 곧 태어날 텐데 열대어 때문에 걱정이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